네, 오늘은 3대 진단비의 분쟁 사례나 판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암, 뇌, 심과 관련된 그 3대 진단비들은 아무래도 분쟁이 다른 담보들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보상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암 진단비와 관련된 분쟁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암이 여러 가지 분쟁 사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암은 보험 가입 전에 비슷한 질환이나 아니면 유사한 질환 아니면은 원인 관계에 있는 질환들을 진단받고 그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시간엔 계약과 관련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유방에 염증성인 암종이 있다고 의심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한번 사고의 개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8세 피보험자인 여자분은요, 땡땡병원에서 유방에, 우측 유방에 생긴 멍울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유방 촬영술과 그 다음에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유방, 양측 유방의 실제 조직 증가 소견을 받았어요. 우측 유방이 이상했는데 양측 유방의 실질 이상 소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는 유방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밀한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멍울이나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으면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만 의심이 되는 걸 놓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측 유방에 뭔가 멍울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검사 결과는 양측 유방에 치밀 소견이 있다 요 정도로만 진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우측 유방에 통증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의사 배모 씨로부터 우측 유방 종물이 있는 것 같다. 임상학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측 유방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유방에 종양성 물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염증성 암종 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암인 것 같은데 염증성 암종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7월 6일, 5일이 지나서 이분이 마침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우측 유방에 예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진료를 해보자 해서 해당 조직을 침생검해서 조직병리 검사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 다음날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했는데 당시 설계사에게 나 어제 사실은 유방과 관련된 조직 검사를 했다. 근데 그 결과는 안 나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사가 그러면 괜찮다. 가입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입을 했고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즉 조직 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는 이제 8일 뒤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표재성 지방종, 섬유낭병, 경도의 국소관상 상피 증식증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 보상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암입니까? 암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다행이다. 난 이제 암이 아니다. 이 부분을 설계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도 이제 계약을 하는 이후엔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4개월이 지난 11월에 이분이 우측 유방에 대해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조직 검사 결과 우측의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이거는 그 재판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피고였던 계약자 측은 얘기를 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후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거다. 그전에는 진단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된다. 이런 소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보험자 측 원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부가 그 전에, 계약 전에 우선 양성 종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방암 의심이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위반에 해당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판례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